쉽지 않을 거니까 와 엄마 이렇게 작은 애들을 이렇게 굳이 태워가지고 야 빙구 빙구 오유 이 진한 빙구새 팔 그렇게 이렇게 어깨 이렇게 쭈그리처럼 쭈그리고 있으면 안 돼 좀 이렇게 펴 어 또 아니야 걔네 옆에 있는 오빠 손이랑 닿아서 그래 괜찮아 남자랑 여자랑 손잡는다고 애기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야 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자 출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줄 서 계셔야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생각해보죠 아 세상에 여기저기 저렇게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냐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렇게 얼굴이 좀 미세먼지 들어가 아니야 쟤 왜 쟤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? 너 딱 기다려 알았어?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하얀 꼬맹이 왜 이렇게 포효를 하는 거야 왜 힘들어? 힘들어? 내가 매달아 놨냐? 니가 매달려 있는 건데 괜찮아? 할 수 있겠죠? 괜찮겠죠? 괜찮겠죠? 아저씨 이거 튀긴다 그러면? 어? 튀길 거야 어? 야 뭐 통역이 필요한 거야? 자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그거 하지마 아저씨 힘들어 아니 뭐 꼬맹이가 이렇게 데시벨이 높아 그렇지 아니야 참아 버텨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입을 좀 가물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저씨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귀여워 죽겠네 이게 몇 살인데 13살이야 이제 다 컸네 그 옆엔 누구야 언니야 친구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저가 왜 마음 상황이 알맞는 말만 하는 거야 알았지 옆에 누구야 진짜 친구야? 같은 학교야? 다른 학교지 그지? 얘네 학교가 급식이 맛있는 거지? 진짜 미안하다 넘어가자 야 니네 학교도 급식이 맛있는 거야? 그치? 뭐 앞머리 누가 그렇게 잘라준 거야? 어? 미용실에서 자른 거야? 돈을 받고 자른 거지? 돈을 줬어? 돈을 줬어? 엄마랑 같이 가서 자른 거야? 혼자 가서 자른 거야? 당했네 당했어 애 혼자 왔다고 애 머리통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다니까 다음에 그 원장님 모시고 알았지 아저씨가 아작을 해줄 테니까 아이고야 세상에 어, 어린이날은 내일 아니었어 애들이 이렇게 많아 힘들게 뭐야 니네 남자애들 둘이랑 여자애들 둘이랑 이렇게 짝 맞춰서 놀러 온 거야? 자 이거 조그만 것들이 말이야 이제 네 명이서 놀러 온 거야? 그러면은 왜 둘이서 놀러 온 거야? 어? 둘이 뭘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 진짜 애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말 얘 몇 살이야? 아저씨 여기 있어 사장님? 어 아저씨 여기 있어 저 뒤에는 소리 나오는 상자야 저기 쳐다봐 야 여길 봐 아저씨 여기 때리 방금 봤으면서 왜 또 뒤를 쳐다봐 괜찮아 긴장을 많이 한 건 알겠는데 자 대답 한번 해보자 몇 살이니? 어 너요 아까부터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? 야 지금까지 난 누구랑 얘기한 거야 이 녀석아 어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어 몇 살? 9살이야? 자 세상에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되었다가 일로 와 보자 일로 와 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구 어떻게 언니? 언니예요? 친언니?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네 언니가 몇 살인데? 뭔 소리야?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너네 언니 몇 살이야? 뭔 소리야 니네 언니가 9살이야? 자 진짜 못해먹겠네 이거 오늘 어우 스트레스 받아 야 너 9살이야? 너 말고 니네 언니 몇 살이야? 9살이 녀석아 9살 피곤해 죽겠네 정말 아니 근데 뭐 애들보다 이렇게 보호자가 더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 야 아저씨가 얘기했지 너는 옆에 있는 애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거라고 좀 도와줘 자 자자자자자 도와줘 도와줘 자 자 도와줘 제발 부탁이니까 아니 둘 다 동생이니? 둘 다? 넌 아는 동생이고 얘는 진짜 동생이고 자 그래 서럽겠다 넌 뭐 양말 그렇게 땡겼냐? 양말 이만히 땡길 거면 바지를 접지를 말든가 몇 살이니?
어, 괜찮아. 얘기해봐. 웃지 말고 얘기를 해. 괜찮으니까 웃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. 15살이야. 아, 주기병에 걸리면 요즘엔 양말부터 땡기는 게 트렌드였었구나. 어디서 놀러 왔는데? 인천에 사는 거야? 야, 짱구 배낭 없게 세월이 지나도 위에 빨간 거 밑에 노란 거 입고 댕기냐? 어? 그치? 15살이면 이제 이쁜 거 입고 댕겨야지. 짱구도 못 말려 같은 거 신고 댕기면 안 돼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야, 뭐야, 신발 왜 벗는 거야? 오늘 살풀이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? 신발 챙기고 자. 신발 사세요. 신발 사세요. 우리 남의 영업 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될 수밖에. 와, 빨리. 아이, 눈 이쁘게 잘 됐네. 잘 됐어. 아주 잘 됐어. 아, 밑에 표 끊으신 분 계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. 엄마랑 같이 왔어요? 엄마랑 같이 왔어? 엄마한테 선글라스 좀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랬어. 아니, 아직 아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담 애들한테 실밥 터져요, 어머니. 실밥 언제 풀렀니? 어? 12월달에 실밥을 풀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야? 자리를 잡은 거라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, 이 녀석아. 야, 아저씨가 널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했어? 아니, 아직 못 잡았다니까? 그건 네 생각이고, 이 녀석아. 몇 살인데? 중학교 3학년? 중학교 3학년 역시 겨울방학에 해야지 그런 건, 그치? 조심해. 옆에 있는 언니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. 옆에 있는 초딩들은 가만히. 오조조조조조. 야, 핑크 색깔 입고 팔을 그렇게 벌리고 계시니까 되게 생닭 같다, 야, 쟤. 들어와라. 야, 쟤 잘 잡고 뒤에 잘 잡고 있어. 장난치면 안 돼, 알았지? 위험한 거야. 자, 이제 표 끊으신 분들 계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아, 무슨 엄마한테 선글라스 좀 빌려오지 그랬어, 진짜. 괜찮아, 괜찮아. 이뻐지는 과정인데 뭐 어때? 일단 이거 끝나고 내려가면 핑크색부터 갖다 버리는 거야, 알았지? 내가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까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 핑크색이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. 알았지? 꽉 잡으세요. 야, 사람 잡는 줄 알겠어? 예. 뭐 해보자는 거지? 이렇게 좀 왔나 보죠. 그러면 둘 다 아홉 살이야? 아우, 좋겠다. 나이 많아서 11살. 그 11살 어디서 놀러 왔어? 아홉 살 어디서 왔니? 일산에서 왔어? 일산에서? 일산에도 이거 있는 거 알아, 놀이기구? 어, 너는 알고 너는 모르고? 거기서도 혹시 이거 타봤니? 오늘 처음 타보는 거야? 난생 처음 타보는 거야? 그치, 태어난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디 가서 타봤겠어, 이 녀석들아. 그 발목 왜 그래? 그 데일밴드 왜 붙인 거야? 반창고. 어? 계단에 찍었다고? 대부분 웬만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있잖아. 정강이로 올라가지 않진 않니? 올라가다가 넘어진 거야? 계단 올라가다가? 있지, 그래. 조심해야지. 다치면 어떡해. 야, 언니를 매달아놓은 이유가 니네를 좀 지키기 위해서인데 참 진짜 더럽게 안 지켜주네. 뭐 동생들을 강하게 키우는 건 알겠는데 이게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빨랫줄에 사람 걸어둔 거지 이게. 이게 어떻게 누리기구를 태워주는 거야 이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홉 살. 야, 그나저나 넌 살 좀 쪄야겠다, 짱구 티셔츠. 그지? 먹어도 잘 안 찌는 타입이야? 오, 진짜 재수없는 스타일이야. 너 방금 전에 옆에 있는 여기 청자켓 입고 있는 여학생 눈빛 못 봤지? 와, 진짜 뭐야 쟤? 이런 눈빛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니? 이게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했는데 네가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쟤를 째려봤잖아, 그지? 청자켓! 아니, 왜? 야, 다시, 야, 그러니까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타입이야?
괜찮으니까 얘기해봐. 살인은 안 날 것 같아. 그런데 두드러 맞으면 그만이지. 야, 먹어도 먹어도 안 찌는 타일이네? 그런 체질인 거야? 그런 체질이야? 자, 봐봐. 애 눈빛 보여? 지금 살벌한 눈빛 보여? 괜찮아, 여학생. 그럴 수도 있지, 그지? 뭐, 이렇게 암만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있는 거고, 막 먹으면 먹는 족족 찌는 체질이 있는 거고, 그치? 그럼 어떤 체질에 속하니? 미안하다. 괜한 걸 물어봐가지고 내가. 아니야. 괜찮아. 그치? 알겠으니까, 화난 거 알겠으니까. 아니야, 발차기 고만하고 이 녀석아. 그러니까 화난 건 알겠는데, 왜? 잠깐만 있어봐. 저기 중학교 3학년 야 핑크색 너 옆에 있는 초딩이랑 시비 붙을 거야 지금? 야 와봐. 야 와봐. 야야야. 야 눈치분에 나오라 그래. 내가 오늘 아주 아작을 내줄라니까. 아유 들어보세요. 여기 둘이 같이 온 거니 이렇게? 여기 청자 케이스네. 여기 생쌍여 학생이랑 같이 온 거야? 아 같이 온 거야? 어떻게 된 일인데? 친구야? 야, 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뭐 했어? 얘랑 놀았다고? 야, 얘 앞서 쟤네를 못 보던 애를 왜 데리고 나와, 이 녀석아. 그러니까 딱 이제 쌍꺼풀을 딱 하고 난 직후에 누굴 만났니? 얘를 만난 거야? 쟤를 만난 거야? 얘 집에 안 가냐? 초딩들? 너 이거 한 세 번째 타고 있는 거 아니야, 얘네? 그지? 집에 안 가? 어? 안 가? 목 좀 빼고 얘기해.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어디 목을 숨겨놓고 있어. 목을 좀 빼봐. 목을 빼! 아니 목을 좀 빼라고 이 녀석아. 괜찮으니까 목을 좀 빼봐. 할 수 있어. 해봐. 아니야 목을 뺄 수 있대. 아 목이 없네. 야 그거 도리도리하다 마찰력에 물 붙을 수도 있어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네 이제 디스코 이용하실 분께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우리 아홉 살은 팔을 좀 쭉 피고 왔나? 이쁘게 생겼네. 아홉 살 남자친구 있어? 헤어졌다고? 야 잠깐만 있어봐. 아홉 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? 없었어? 이제 아직 없었지? 그래 아직 되게 당황할 뻔했어. 놀래라. 잘 기다려보세요. 넘어가, 숨 넘어가. 듣기 싫지? 어, 내가 지금 그래. 진짜 더럽게 깨깨거리네. 어우, 스트레스 받아. 어디 보자, 이쪽으로 좀 가서. 야, 반장, 애들 얼른 인솔해가지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? 어? 반장. 진짜 똑 부러지기도 생겼다. 반장 뒤 옆에 있는 남학생 바지가 점차 똥부에 끼기 시작한데 네가 좀 빼줘야 돼 반장. 반장. 야 반장 옆에 있는 네 친구가 바지가 자꾸 끼고 있으면 네가 좀 빼줘야 될 거 아니야. 반장 지금이야 반장. 내가 지금 바지가 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데 이 녀석아. 좋아.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네 명은 어떻게 되는 사이야? 같은 학교 친구니? 어? 뭐라고? 가족이야? 그러면 그래 친구 몇 살인데? 13살이라고? 누가? 니네 내 딸 13살이야? 너도? 너 13살이야? 그러니까 너 13살이냐고 13살이 맞냐고 그러니까 확실해? 진짜 13살이야? 왜? 어? 괜찮아. 솔직하게 얘기해봐. 너 몇 년도에 태어났니? 2007년도에 태어난 거야? 어? 0 6 뭐라고? 크게 얘기해. 입을 크게 벌리고 얘기해봐. 07년? 그게 2007년이잖아. 그러니까 2007년도에 태어난 거야? 07년도에 태어난 거야? 오 이상한데? 잠깐만 있어봐.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? 야 뭐가 재없는 여학생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? 2007년도에 태어났어? 너 저기 여기 앞머리 없는 애 보이지? 여기 뚜껑 같은 거 쓰고 있는 애 여기 보이지? 쟤한테 야라고 한번 해봐. 못하겠지 그지? 이게 이상한 거야. 너 진짜 13살이야? 진짜야? 이상한데?
알았어. 다 다른 학교지? 다 같은 학교야? 같은 반이야? 같은 반까지는 아니고? 그니까 2대2로 짝 맞춰서 놀러 온 거 아니야, 한마디로. 그지? 야, 니네가 뭐 썸을 타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야, 초등학생들한테도? 그런 건 아니야? 그래도 여학생들이랑 같이 왔으니까, 여학생들 힘들면 좀 도와줘니, 내가. 자, 우리 빨간색깔 안경 끼고 있는 여학생 힘드니까 좀 도와줘. 좀 도와. 자, 우리 애들이 인정머리가 없어, 초딩들이. 들어와요. 아홉 살 뱀. 좋겠다, 니네 언니 다리 졸라 길어서. 아홉 살 괜찮아? 괜찮아? 이쁘게 생겼네. 야, 뭐야 쟤? 뭐 아홉 살짜리가. 아, 그래, 언니는 남자친구 있고? 아,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어?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어? 봤어, 남자친구? 아, 봤어? 아, 진짜 잘생겼어? 아, 잘생겼어? 용돈 받은 적 있어? 없어? 자, 못됐네. 아홉 살짜리 용돈 줘봤자 5천원 달랑 하나 주면 되는걸, 그지? 5천원만 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거 아니야, 언니 남자친구한테, 그지? 야, 걔 뭐, 걔 몇, 남자친구가 몇 살인데? 17살? 17살? 아, 언니 남자친구랑 같이 논 적이 있어? 근데 네가 어떻게 봤어? 아, 길 가다가 만났어? 아는 척 했어? 이상하게 언니가 아는 척을 안 하지. 그치? 그치, 그치? 그래, 원래 그런 거야. 아, 걔를 걷고 있다가 저기 앞에, 되게 낯익게 생겼다. 저 여자 뭐지하고 보고 있는데 언니였던 거야, 그지? 언니 했는데 그 언니가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, 그지? 자, 진짜 빈 영상에서 못 해먹겠네. 아, 기준가 보죠. 내가 볼 땐 저거,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야, 이 녀석아. 야, 네가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건 알겠는데 그게 부러진 거야? 야, 너 얘 진짜 뼈다귀밖에 없네 이렇게.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쪄. 잠깐만. 아홉 살, 너 뭐해? 옆에 있는 오빠한테 부킹 들어간 거야? 저기요, 저거랑 요구르트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실래요? 저기요. 조그만 게 벌써부터 오빠한테 부킹을 시도하고 있어. 생닭 어디서 놀러 왔어? 서울 어디? 압구정? 옆에 있는 친구도? 동갑이야, 동갑? 아, 엄마들끼리도 친한 거고? 아, 그래? 그렇게 만난 거구나. 엄마의 친구의 따님들이셨구만. 와, 나 진짜 초딩들만 태워놓으면 이렇게 힘들지? 진짜 쟤 뭐야? 뭐야, 이번에 핸드폰 거치대로 변신하고 있는 거야? 야, 겨드랑이, 겨드랑이 아파! 눈 좀 뜨고 이 녀석아, 비싼 돈 주고 한 눈인데 왜 뜨질 못하니? 아, 속상해 죽겠네. 아, 그냥 보시고요. 빠르게 한 바퀴 돌아가고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릴 겁니다. 그러면 언니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본 거야? 딱 한 번 본 거야? 몇 번 더 봤어? 길 가다 또 몇 번 더 봤어? 아, 진짜? 언니 미행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? 엄마한테 돈 받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? 그치? 그치? 그럼 됐어. 아, 그래 오세요. 빠르게 빠르게 좀 갈 겁니다.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잠시 쉬는 시간 좀 드리죠. 그렇게 좀 해드렸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. 자, 뒤에 잡은 손 놓으시고 좀 편하게 좀 앉아계신 건데요. 근데 내가 아까부터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생당 여학생 어머님 누구세요?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. 혹시 여기, 아, 어머님이신 거고, 우리 청자켓 어머님은. 청자켓 어머님. 아, 여기 계시고. 그 앞에 계신 두 분은. 아, 여기 다음에 탈, 야, 세상에. 나 뭘, 난 저 네 분이 뭐 선글라스 홍보대사인 줄 알았지. 저기서 저러고 되게. 나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. 말 제대로 못하겠네. 와씨. 그래서 남자친구는 있고 왜 없어? 모르겠다고?
솔직히 이걸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좀 네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네. 그치? 미안하다 약간. 아니 뭐 있었는데 헤어진 거야? 옛날에? 12월 달에? 12월 달쯤에? 아니야 아니야 그때쯤일 거야 아마. 지금 병원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마주친 거야? 걔가 널 알아보니? 못 알아봤다고? 자, 진짜 속상해 죽겠네. 와 속상해. 걔 이렇게 딱 이렇게 입장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, 이렇게 눈이 띵띵 부어 있었을 거 아니야? 선글라스 끼고 갔었어 병원에? 안 끼고 갔었어? 아, 딱 이렇게 수술을 딱 하고 딱 나올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안 끼고 들어갔었어? 아 진짜? 왜? 어? 뭐라 뭐라? 약 발라야 돼서 나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으면 이렇게 약을 바를 수가 없는 거야? 왜? 왜 그렇게 생각해? 선글라스가 물안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? 진짜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. 이렇게 좀 가보죠. 우리 삼국동에 사시는 우리 동네 주민이셨구나. 아, 그거 알아내셔야죠. 알겠으니까 그 왼쪽 다리 말고 오른쪽 다리도 한번 들어봐. 여학생, 아니 왼발 말고 오른발. 그 오른발. 아, 그러니까 왼발 말고 오른발만 들어야 네가 이렇게 왼쪽 다리가 풀어진 건지 안 풀어진 건지 확인을 할 거 아니야. 몰라 얘들아, 이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지 아저씨가. 야, 잠깐만, 야 생닭 네가 밀고 있었던 거야? 아, 네가 밀고 있었던 거야? 왜 그때 이 세상 모든 핑크색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밀고 있었던 거 아니야? 괜찮니? 가뜩이나 목도 짧은데 쟤 왜 밀고 있는 거야? 너 괜찮아? 괜찮아, 옆에 있는 언니가 이렇게 핑크색은 다 네 거라고 툭툭 건드린 거 아니야 그지? 아이 속상해. 우리 아홉자는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아홉 살이 몇 년도에 태어난 거야? 11년도? 2011년도에 태어난 거야? 너 2011년도에 태어났대. 오, 완전 대박. 그치? 그치?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나중에 111로 시작하겠네? 대박이네. 앞니빨은 어디다 버리고 왔어? 그 이빨 하나 어디 갔어? 어? 이빨 빠졌어? 그 이빨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? 어디서 뺐는데 그 이빨을? 집에서 뺐어? 누가 빼줬어? 엄마가 혹시 이빨 뽑을 때 이마빵 맞았니? 안 맞았어. 그럼 엄마 어떻게 이게 손으로 잡고 당겨서 빼준 거야? 손으로 잡고 뺐다고? 그러니까 엄마가 이빨을 뽑아주셨잖아. 그러니까 엄마 손으로 이렇게 이빨을 붙잡고 그 흔들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뺀 거야? 그러면 실로 이렇게 이빨에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? 뽑았어요. 얘 되게 덤덤하게 얘기한다. 되게 아픈 과거일 것 같은데. 되게 신기하네. 당장 얼른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알았지?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타면은 실실해. 얘 탈진 와 탈진. 아이고 11살. 야 너 네 동생 안 챙기고 왜 남의 동생을 챙기고 있냐고. 그러니까 네 동생도 좀 챙겨. 아우 세상에, 그 가운데 있는 11살 신났네. 완전 신났어. 네, 이용하실 분 계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이쪽도 만나보고. 근데 여기 회색깔 그 후드 집업 입고 있는 여학생이 참 이쁘게 생겼네. 넌 남자친구 있니? 아 있어? 얘는? 없어? 왜 아직도 친구라고 있어? 빨리 이렇게 갈 길 가라 이제. 빨리 나오시고요. 우리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. 자 고생들 하셨고요. 마지막 정리하러 가죠. 우리 회색 후드집업 입고 있는 여학생은 얼굴이 다 익었어 지금. 빨개가지고. 네, 그냥 끌려와보시고요.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. 고생들 많았습니다. 한 분씩 만나보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.
저는 9살 못생겼죠. 축구해서 참예쁘게 생겼다야. 가운데 있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. 그래 언니도 수고했고. 자 이제 한 장. 저 친구 아직 바지가 뚱뚱해서 빠지질 않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거야. 쟤도 좀 어떻게 좀 깨, 바지 좀 빼서 데리고 들어가랄지. 고생 많았나? 너 진짜 13살이야?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, 이 녀석아. 고생했다. 너 진짜 13살이야? 야, 왼쪽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. 뭔가 다르다는 생각 안 해봤어? 전혀 모르겠어, 뭐가 다른지? 뭔가 알겠지?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지, 그치? 그래. 너 근데 눈썹 어디 갔어? 진짜 환장하겠네. 고생했다. 수고했죠? 목 아파 소리 그만 질러. 고생했다. 눈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때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. 걱정하지 마, 알았지? 아직 눈이 자리를 덜 잡은 거 아니야? 그쵸, 그럼 이게? 조금씩 더 여물고 있는 거지, 그지? 그래,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아니잖아, 그지?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잖아, 그지? 그 붓기가 조금씩, 아직 안 빠진 거지? 다 빠진 거야? 어떡하지? 고생했다. 누가 했어? 너 언제 일로 왔어? 야, 상곡동. 너 동네 주민. 야, 너네는 아저씨가 한 번 더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타고 싶으면 더 타, 알았지? 야, 동네 주민도 만나는데 한 번쯤은 더 태워줘야지. 여기까지만 하죠. 주변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 잘 하시고요.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. 안녕히 돌아가세요.